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마지막 때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들을 또 미혹해하고 또 난리와 또 소문과 소문을 들으며 상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렇게 대적이 일어나겠고 그곳에 기근과 또 지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사람들이 너희가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려니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때가 곧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미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이 사랑이 또 식어갑니다.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서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될 때에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때 마지막 때 끝이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 예언자들마다 지금 때가 다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은 목회자들을 또 많이 만드시고 또 주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다 목회하고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 그때에 또 적절히 또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만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읽고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없는 삶을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 따로 내 따로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주의 종을 세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못났고 흠 많고 주의 종으로서 쓸 수 없는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세워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먹고 입고 이렇게 풍족한 나라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그런 질병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기도 힘들어지고 또 전도도 할 수 없게 되고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을 끊어놓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영적으로 풀면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주의 종으로서 또 주의 종이 아니라도 예수 믿는 자로서 주님 믿는 그 권리를 가진 자로서는 우리가 숨 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 보면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주의 종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때 기도 많이 하고 또 예배에 옛날에 자유롭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도 주님을 잊지 않고 또 서로 대면해서 만나보지 못하더라도 주님 앞에 성경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 속에 살아서 움직이라는 주님의 명령과 명령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다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때가 다 되면 남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내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고 주님이 아프면 내가 아픈 서로 이렇게 아파해주고 서로 가슴 아파해주고 서로 생각해주고 꼭 내 부모 피를 나는 얘 형제만 형제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 주님 믿는 자의 모든
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쯤 되면 징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난리와 난리와 소문이 이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더 믿지 못하도록 또 말씀을 많이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못 전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도록 막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천국 복음을 이루어야 되는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천국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다가 낙심한 형제들 자매들 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서 생기와 소망을 누리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야만이 저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방주 속에 들어와야만이 마지막 때 하나님 때가 다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 끝났을 때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시간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시간을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을 보면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금방금방 흘러갑니다. 시간이 금방 흐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계속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그 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말씀으로 늘 사모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듣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힘있게 뻗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행복해지고 주의 말씀으로 즐거운 낙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살아있는 원동력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있고 또 모든 만민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의 종이든 예수를 믿는 초신자든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살아야지 남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영으로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내 자신이 먼저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 마지막까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도 힘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힘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살려는 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그 역경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 또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력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가 보험되고 또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맡은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라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고 내 자신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내 영혼을 불러서 하나님이 오시라 하면 저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부르시면 갈 준비를 잘 해놓고 주님 앞에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 안에서 성의하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셔서 주님과 나와 또 모든 믿는 성들의 큰 기쁨과 또 큰 만족과 또 서로의 행복과 서로 기도하고 힘내가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세지만에 그 끝이 다가올 때는 기도가 자꾸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정말 모든 것이 인정도 메말라가고 모든 것이 메말라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메말라가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변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서로 아파해주고 모든 것을 주님의 권위 안에 우리가 서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라면 우리가 감당하고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무릎을 꿇고
무릎에 기도를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우리 하느님의 모든 일에 승리해서 우리 하느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아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